당시 공장인데 고대 노예제. 자, 이 3.1운동의 영향, 이 영향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데요. 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제가 여기 지금 써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11일. 아, 전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된 날이 4월 11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4월 11일은 전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민국의 출발인데, 민국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인데 이거 기억할 수... 여러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생일이 언제인지, 이름이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잖아. 근데 이건 알 수 있는 의미가 있... 여러분은 안 쉬면 기억 못해요.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난 오늘 왜 학교를 안 가지? 난 오늘 왜 직장을 안 가지? 아, 오늘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됐냐? 나 쉬는 거야. 그래야 기억을 한다니까. 게다가 4월달은 쉬는 날이 없어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 기필코 4월달에 쉬는 날 하나 만듭시다. 의미도 좋고, 예, 다 좋잖아요. 3월달 얼마나 긴장돼. 새로운 봄 시작돼. 직장 들어가, 학교 들어가. 얼마나 긴장되면서 정말 3월달 너무 힘들잖아요. 3월 1일 이후부터 우리는 정말 힘들어. 그런데 5월 5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5월 1일까지. 쉽지 않잖아요. 4월 한번 쉽시다. 예, 4월 11일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제가 언제 한번 저 국민청원 한번 넣을 테니까 그때 반드시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필코 4월 11일을 국가 공휴일로 만듭시다. 왜 찬성 안 하나 봐. 자, 어쨌든 4월 11일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바로 최초의 삼권 분립. 이거 뭐냐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 이렇게 나뉩니다. 임시의정원은 입법, 법원은 사법, 국무원은 행정 나뉘는데, 자, 여러분들 임시의정원 이거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료에 임시의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는 거구나 느낌 빡 오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정원 초대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동령 선생이에요. 이쯤은 좀 알고 있어야지, 그죠? 초대 국회의장.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회의사당 가시면요, 거기 이동령 선생의 그 흉상이 있습니다. 그걸 계승하는 거죠. 우리 헌법적 가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예, 공화정이고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네, 이렇게 나오죠. 일단 지금 이게 상하이에 있단 말이에요. 예,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이 한반도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이 필요했죠. 그 만든 조직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거예요. 연통제. 이건 뭐냐면 행정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땅,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행정조직, 연통제.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 서로 이러면서 독립운동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겠죠.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 교통국이 설치된 곳이 어디였냐면 그 난동, 예, 그 압록강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거기에 이륙양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장한 거죠. 예, 이게 교통국인데 이륙양행,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곳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굉장히 많은 자금줄, 미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냐면 이 백산상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부산에 있었던 곳인데 이 백산이 누구의 호냐면 바로 안희재, 백산 안희재 선생. 안희재 선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대는 건데, 사실 이 안희재 선생의
이렇게 이 돈을 끊임없이 댔던 인물이 누구냐면 경주 최부잣댁이에요. 예, 경주 최부잣댁. 여러분 경주 최부잣댁 들어보셨나요? 네? 경주 최부자, 최부잣집. 뭔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가 들어본 것 같죠? 네, 우리 집안. 경주 최씨. 아, 자랑스러워요. 경주 최씨 얘기할 때 아, 자랑스러워요. 아, 대한민국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들어간 돈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거의 60%나 되는 독립운동 자금줄이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주 최부잣댁 우리 할아버지 최준이 안희재한테 돈을 대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을 할 때 영수증 처리를 못하잖아요. 영수증을 처리하면 흔적이 남잖아. 그러면 일제 발각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 믿고 그냥 남기는 거예요. 믿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약에 여기서 안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꿀꺽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안희재한테 들어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안희재인데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백범 김구가 상하이에서 충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최준을 만나요. 백범 김구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그때 최준에게 안희재로부터 받은 독립운동 자금의 장부를 펼쳐봅니다. 그때 이 최준이 그 장부를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독립운동 자금의 보태라고 준 돈에서 10원 하나 빠지질 않아요. 최준은 사실 안희재 돈 주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반은 뭐 이 중에 반만이라도 독립운동 자금 간다면 난 이걸로 오케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10원 하나 빠지지 않나. 그리고는 결국 안희재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최준 선생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내 마음속에 그 작은 의심 하나 있었던 거 너무 미안하다고 울었던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독립운동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얼마나 일제강점기 얼마나 멋있어. 치욕의 역사라고만 여러분들 그냥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빛났던 샛별처럼 빛났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독립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그런 독립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독립신문 여러분 독립협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사료 편찬,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역사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그 구미위원부, 요거는 이제 미주 지역에 구미위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인물은 이제 주로 이승만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 봐주시면 되겠네요. 저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일제가 가만두겠냐고. 그냥 막 초토화 시킵니다. 막 연통제 초토화, 교통국 초토화,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위기를 맞이해요. 맞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사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는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컸는데 별로 성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1923년 분기점이 되는데요. 바로 국민대표회의를 엽니다. 이 국민대표회의에서는요 창조파와 개조파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 독사 신론, 민족주의 사학자, 네, 이 신채호 선생. 그다음에 이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창호. 아까 그 미주 지역에서 그 만들었던 그 활동했던 그 조직들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을 연결됐던 이 안창호 이렇게 모였는데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요. 안 나면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이제 신채호와 창조파들이 주장했던 모양이 뭐였냐면 이 이승만의 어떤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안 와. 뭐 거기서 활동을 안 해 거의.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게다가 또 이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또 이승만이 또 이 청원을 넣네. 위임 통치. 우리를 국제연맹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이승만을 탄핵을 시킵니다.
탄핵을 시켜요. 이런 어떤 그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어떤 그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자, 1925년도에 이승만 탄핵시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 박은식 역사학자죠. 예. 유교 구신론을 썼던 그 박은식, 이 박은식이 잠깐 대통령이 올랐는데 이건 뭐 지금 이승만이 탄핵되기 자리에 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박은식이 올라간 거예요. 바로헌법을 바꿔요. 바로헌법을 바꿔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예, 국무령, 의원내각제로 합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국무령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석주 이상용 선생이 초대 국무령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한 번 개헌을 합니다. 그냥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 왜냐하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조직 자체가 남아있질 않다시피 해요. 예, 그래서 있는 남아있는 사람만이라도 운영하자라고 해서 집단 지도체제를 또 바꿉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긴 있는 거니?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해? 라고 이제 이야기에 돌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고 있었던 분이 김구입니다. 김구가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31년도에 만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아있음을 우리가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직이 바로 이 한인애국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활동했던 인물이 이봉창과 윤봉길이죠.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고요.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그 당시에 또 이 천황 일왕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기념식이었거든요. 예, 또 이제 전승 기념식 거기다 냅다 폭탄을 던지죠. 헌거공원에서 그죠? 특히 이 상하이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이봉창은 성공 못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는요. 우와 뭐야 대단한데 중국 국민당이 지금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그 일본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조선이야? 대박 밀어주자 라고 해서 윤봉길 의거 이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상하이 시대를 종료하고 왜냐면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 조계지여서 프랑스가 이제까지 봐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폭탄 투척까지 나오니까 도저히 이들을 안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본 측에서 너희들 우리 프랑스랑 정쟁하자는 이야기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이 이런 사람들 빨리 넘기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랑 전쟁하자는 이야기야. 결국은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때부터 대장정, 32년도 윤봉길 의거 이후부터 떠난 32년, 40년의 충칭에 정착해, 충칭. 여기에 진짜 굉장히 뭐 많이 떠돌죠. 뭐 항저우 뭐 막 떠돌아요. 예. 결국 충칭에 떠도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게 이 32년도 출발해가지고 40년 충칭에 도착했던 이 시점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뒤에는요. 계속해서 총탄이 날아오고 있고요. 하늘에서는 폭탄 떨어지고 있고요. 옆에서는 밀정들이 있잖아요. 밀정들이 계속 들어오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떨 때는 배를 끌고 가야 되는. 너무나도 힘든. 이 장정은 중국 그 모택동이 했던 그 대장정보다 더 긴 장정입니다. 걸어서 타면서 자면서 그 힘든 고난의 행군. 저는 아마 이 모습이 마치 그 달팽이가 대한민국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그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을 등에 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떻게든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 그 일념으로 가지 않았을까. 드디어 40년도에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주석은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었던 백범 김구, 그리고 정부 여당도 만듭니다. 그 정부 여당이 바로 한국 독립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산하 부대도 만듭니다. 그 산하 부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을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지청천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 한국 광복군, 이게 다 충칭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41년도에는요. 자 이제 여러분 40년대가 되면서 일제는 이제 패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국강령.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건국강령. 이건 이제 삼균주의. 예,
뭐 정치의 어떤 평등, 또는 뭐 교육의 평등, 또는 경제의 평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한 삼균주의, 조소환 선생이 작성했던 삼균주의 입각한 건국강령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예, 대일본 제국 선전포고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42년도가 되면요. 김원봉, 이쪽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쪽, 그쪽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 계열마저도 합류합니다. 바로 한국광복군에 이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43년도가 되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잖아요.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본어 잘하니까 잡혀온 일본인 포로들 신문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 그리고 44년도가 되면요. 개헌을 한 번 더 해요. 주석 김구 체제에서 부주석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석, 부주석, 김구, 김규식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45년도에는요. 미국 OSS 부대와 함께 이제 국내 진공작전마저 계획합니다. 이제 일본의 패망이 거의 눈앞에 다가온 거야. 여러분들 이 국내 진공작전과 서울 진공작전은 비교하셔야 돼요.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에서 성공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태극기를 꽂으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미쳐 들어오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땅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 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야.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한 거야.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의 현대사가 또 꼬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사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중심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910년대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사진을 봤고요. 10년대 비밀결사와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3.1운동을 살펴봤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단순히 두드려 맞았던 어떤 그런 치욕의 역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비정상의 모습을 정상으로 돌려냈던 수많은 빛나는 샛별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